창정경제센터를 맡게 되고 제주센터는 6월 말에 개소를 했습니다. 네. 사람들이 창조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기자들도 만나고 뭐 그러면은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말이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정권이 끝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만 관련된 일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시고 지자체 대기업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다 오해입니다. 혹시 빌리 엘리어트 보신 분 있으신가요? 많이들 보셨네요. 되게 좋은 영화죠. 저는 빌리 엘리어트의 창조경제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에 만들어졌죠. 내용을 이제 기억하실 텐데, 이제 탄광, 폐탄광이 돼가는 그때 대처리즘의 그런 상황들, 이제 탄광 없애고 희망이 없는 그런 영국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렇게 돌파구 마련할 건데, 이제 그 어린 친구, 아버지는 탄광에서 희망이 없는 곳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신데, 아이는 이제 아버지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하지만 발레리나의 발레리노의 꿈을 꾸죠. 그래서 아주 세계적인 발레리노가 되는 실화입니다. 2000년에 영화가 나왔고요. 이런 배경을 보면은 1997년에 신노동당 이제 토니 블레어죠. 토니 블레어 정권이 그런 새로운 정책, 창조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노동당이 DCMS라는 기관을 만들고 거기서 CIMD 창조 산업이죠. 기존에는 문화 산업으로 컬처럴 인더스트리스라고 얘기됐던 거를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스라고 이제 이름을 좀 바꾸고 새로운 비전을 세웠는데요. 그때 정의한 창조 산업은 개인의 창조성을 바탕으로 지적 재산을 발생시키고 그걸로부터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것으로 핵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한국 정부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창조 경제는 이런 걸 만드는 시스템이죠. 사실 스타트업 생태계가 하는 일들이 창조 경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때 이제 저렇게 정의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근데 영국 창조 경제의 좀 여섯 가지 핵심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런 것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좀 특이할 만한 것이 창조 교육, 창조 도시. 창조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팁스를 말씀주시면 역삼동에서 하시잖아요. 근데 말씀은 여기서 영국의 경우는 리버풀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를 재생을 시켰거든요. 각 도시별로 어떻게 하면은 그게 창조적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영국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가장 활발하게 된 것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어떠냐? 미국은 사실은 자생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죠. 근데 리차드 플로리다라는 사람이 이런 것들이 도시들이 창조 도시들이 만들어지냐를 좀 규명을 해냈어요.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근데 창조 계급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클래스들이 창조적인 주체들이 왜 창조 도시로 모여드느냐? 왜 디트로이트나 피츠버그 이런 도시들은 몰락하고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보스턴, 시애틀, 오스틴, 뉴욕 같은 도시는 계속 성장하는가를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창조 계급은 어떤 이런 창조성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나 뭐 작가일 수도 있고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발자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모이는 거에서 3T 모델을 얘기했습니다. 테크놀로지, 탤런트, 톨러런스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톨러런스입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양성, 개방성, 그리고 그런 것들 관용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거의 측정 지수로 보헤미안 지수와 게이 지수를 측정을 했고요. 그래서 보헤미안과 게이 지수가 높은 도시일수록 다양성에 대한 그 포용력이 높고 그런 데에 인재들이 몰려든다. 그래서 창조 도시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연구에서 입증을 했습니다. 그럼 한국의 창조 경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 앞에서 설명을 또 주셨지만 지역의 지자체와 대기업이 매칭돼서 민간 협력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창조 경제 타운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받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지역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은 지역의 혁신 거점과 지역 창업 거점입니다. 그리고 창조경제는 문화 융성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게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이것만 연계되는 게 아니라 여러 부분이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려운 점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굉장히 어렵죠. 어제도 그런 질문을 했는데 제주에 스타트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부분을 푸는 문제는 그만큼 어렵습니다. 사실 그냥 스타트업을 육성시킨다고 하면 팁스처럼 역삼동에 하는 게 맞죠. 맞는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잠재력을 만들어낼 때 우리나라가 진정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각 센터별로 지자체의 중점적인 어떤 사업이나 그 환경에 맞춰서 어떻게 창조 도시를 만들 건가를 이제 고민하는 것이 저는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의 경우는 제주를 오늘 또 일부러 이제 어제 오늘 제주를 방문하셨잖아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이게 제주가 가진 매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과 휴양이 결합된 뭔가 이렇게 모여서 약간 릴렉스도 하면서 네트워킹 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죠. 이러한 매력 때문에 최근 한 5년 사이에 문화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효리도 여기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최초의 문화 이민자 체류민은 제가 생각하기엔 최초는 아니지만 상징적인 부분은 이중섭 선생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의 상징이신데요. 서귀포에서 6개월 동안 머무르셨는데 어떤 그런 창조 계급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신 거죠. 아무튼 그런 문화 이민자가 굉장히 많이 와서 제주를 지금 바꿔나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또 하이테크 기업들, 다음카카오라든지 네오플 같은 그런 대기업들도 일부 와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연결이 잘 안 되어 있고요. 제주의 또 문화적 자산 그런 것들과도 또 연결이 좀 잘 안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주혁신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고요. 더불어서 제주의 매력이라면 안식년이나 안식월, 자유직으로 한 전문 자유직들이 내려와 계시고 싶은 곳, 실제 많이 내려와 계시고요. 뭐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 윤태훈 교수님도 지금 안식년을 여기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이렇게 지쳤을 때 개발자도 한 7년 일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커리어를 막 전환하고 싶고 뭐 그런 고민이 될 때 내려와서 한 1년간 지내고 싶은 곳 이런 곳이기도 하죠. 또 한편으로는 디지털 노매드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요즘에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디지털 노매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IT 쪽은 굳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죠. IT 작가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리모트 워크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격으로 일을 한 거죠. 사실 리모트 워크는 뭐 실리콘밸리와 인도가 일한 방식도 리모트 워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리모트 워크가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1개월, 3개월씩. 이제 비자가 뭐 3개월까지 되면은 그냥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개개인이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대표적인 도시가 뭐 발리의 후붓 같은 경우도 있고 베를린도 그 디지털 노매드의 도시고요. 남아메리카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이런 곳들을 돌아다니세요. 근데 그분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제주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모르는데 조금 설명을 드렸더니 너무나 매력적인 곳이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더 매력적이고 환경도 너무 매력적이다. 이런 분들이 제주에 좀 체류를 하기 시작하면 좀 환경이 달라지지 않을까? 1번, 2번, 3번에 있는 분들하고 문화 이민자들, 하이테크 기업 있는 분들이 네트워킹을 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대표적으로는 개발자들이 제주에 내려와서 이 디지털 노매드들을 만나서 원격으로 오토매틱이나 베이스캠프 쪽 일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개발자들이 제주로 내려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말이 제주로 가는 게 아니라 해커는 제주로 간다라는 얘기까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제주의 창조도시 전략이고요. 이게 그 디지털 노매드들이 만들어 놓은 그 리스트 노매드 도시 리스트인데요. 제주가 상당히 높게 랭크돼 있죠. 근데 실제 제주에 많이 오고 계시진 않아요. 환경이 좋은데 가장 문제가 되는 영어입니다. 어제도 임정욱 센터장님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해서 영어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 베를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지금 풀어야 될 숙제인데요. 다행히도 제주에 뭐 한 2만 명 정도의 영어권 하는 네트워킹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건물 안에 입주한 제주 위클리라고 해서 그 신문사인데요. 영자 신문. 그런 분들과 또 새롭게 유입되는 사람들과 엮이고 그리고 제주로 내려와서 새로 커리어를 다시 재설계하고 싶은 개발자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활동하다 보면은 제주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제주센터의 또 하나의 사업을 소개시켜드리면 제주는 비콘을 오픈 플랫폼화 시켜서 스타트업을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비콘은 잘 아시다시피 뭐 SK실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대기업에서 직접 깔고 그 기업의 서비스를 만듭니다.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만드는데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스타트업에게는 그거는 좀 진입 장벽입니다. 직접 깔고 하는 게 어렵죠.
근데 제주는 지금 저희랑 제주도정이랑 좀 같이 협업을 통해서 비콘을 오픈 플랫폼으로 많이 설치를 하려고 하고요. 그거를 스타트업들이 활용을 할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제주의 특징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대부분 공항이나, 대부분이 아니죠. 전부죠.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공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공항에 들어오면서부터 거기서부터 비콘을 활용하는 앱을 설치하고 전체를 돌아다닌다면은 정보도 잘 받을 수 있고, 저기 화살표로 한 부분은 비콘의 특징이 그 내가 여기에서 다음에 어디를 가야 될지에 대해서 사람들을 가이드를 할수 있고, 또 활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제주에 1년에 12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을 하고 있고요. 중국인 관광객이 290만 명입니다. 근데 대부분 저가 단체 관광객이어서 제주의 수익성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좀 지금 약간 정체 상태에 있는데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제 일본과 한국이 그랬듯이 중국도 자유 관광객이 늘어날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좀더그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것 같습니다. 베를린에 대해서 사실 어제 인종센터장님도 소개를 시켜주셨는데요. 저도 한 2주 전에 베를린에 다녀왔습니다. 디지털 노매드 컨퍼런스가 저기에 있어서 갔었는데요. 간 김에 베를린 파트너라는 기관을 만났습니다. 근데 베를린 파트너가 창조경제혁신센터랑 굉장히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5년 정도 이제 된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는 좀 특이한 게 베를린 시와 민간 기업들이 같이 하는데, 민간 기업이 한 기업이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뭐 제주도 다한카카오랑 또 아모레퍼시픽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200개 회원 기업이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간 비용을 시에서 3분의 2, 민간 기업이 회비를 통해서 충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앞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2년 뒤, 3년 뒤에 어떻게 갈 거야 모델에 대해서 벤치마크를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너무 잘 되어 있는 게 로케이션 센터라고 해서 외지에서 이제 스타트업이나 인재들이 올때 어떻게 주거를 알아볼지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탤런트 서비스는 이스라엘의 테라비브에 있는 인재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1인당 뭐 펀드를 10만 유로 정도씩 뭐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는 좀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게 책정을 해놓고 인재를 유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발전 방향을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 저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하는 일이 공기관과 대기업 벤처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함께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도 오픈 이노베이션 하는 거고요. 대기업도 그렇고 벤처들은 또 이런 환경 속에서 같이 성장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역 특성을 살린 창조 도시를 만드는 것이고, 지역이 어떻게 하면 창조 계급이 계속 유입될 수 있는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어려운 과제지만 우리나라가 서울 경기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성장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지역 창조 경제 퀵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큰 성공을 한 번에 만들기는 힘듭니다. 지역 도시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굉장히 유니크한 사례를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니크한 퀵인을 만들어내서 이런 거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로 몰려들게 만들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지속 가능한 창조 경제 민간 협력 기반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이게 뭐 정부가 다 만들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지자체와 협력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들이 각각의 방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고, 그런 것들을 또 이제 같이 날리지 쉐어링을 하면서 만들어 간다면 앞으로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있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도 자리를 잘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